신기했어요. 네. 인터넷에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네, 치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무산, 저희 집 모습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거 뽑아왔는데요. 짜잔! 어, 뭐야? 이렇게 보면, 예, 네, 위성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예, 네, 근데 여기가 두만강이에요. 이쪽으로 저희가 건너게 됐어요. 그러고, 이쪽으로 다니면 경비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철길이 있어요. 예. 이쪽으로 쭉 가면 살구꽃이 막 예쁘게 펴요. 그러고 또 올라가면 여긴 경비대, 나쁜 놈들의 서굴. 경비대가 있고, 여기 바로 사거리. 제가 여기 가면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면 시장이 있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여기 가기가 제일 괴로우면서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까만 점이 있는 게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 왜 까맣냐면요. 비가 새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철을 갖고 와서 지붕에 철을 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만 유독 위성 사진에도 까맣게 나왔어요. 천정. 아니. 예. 네. 기가 막힌 게요. 너무 신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인터넷 하면은 네. 이렇게 뭐 검색어 같은 게 많이 뜨잖아요. 좀 그런 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19금 단어 같은 거 넣어도 키스 같은 거 넣어도 막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고. 키스는 19금 아니잖아요. 12금, 그래도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외로울 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네이년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쫙 그 외로울 때 어떡하라고 그 채팅 사이트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을 했더니 막 이렇게 말 걸더라고요. 엄마나 너무 제가 쓰면 그쪽에서 받아치고 바로 글이 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는데 안녕 하더니 바로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제가 입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나! 예. 네. 그냥 나 신고 대충 입고 막 이러고 앉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나! 이거 뭔가 보여요? 있잖아요. 막 그랬었어요. 저는 신기한 게 인터넷 쳤는데 은하 이름 치니까 은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 동생이 이렇게 유명한가? 막 그러고 한참 찾아보다가 혹시 내 이름도 없나 봤는데 옆에 보니까 그 연관 검색어면 당연히 제가 친언니인데 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저 이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오고요. 김하라 이름만 잔뜩 나오는 핸드폰 좀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제 이름이. 신은하를 치면 계속 봤어요. 달덩이 같은 정우성 씨가 나오고요. 연관 검색어에 김하라, 신은이, 한서희, 신은하, 나이. 그 봐요. 신은하 성역. 오, 많이 뜨네요. 오, 신은하 씨는 대스타에 대스타. 많이 나오네. 자, 왜 신은희 님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 댓글이 있네요. 물론, 신은하 님도 아름답긴 하지만, 진짜 청초하고 순수하게 보이고, 숙녀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건 신은희 님 아닌가요? 웃을 때 그 미소가 점점점 멋진 분이네요. 아이디 신은이 아니죠? 김아라 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짱 탈북미녀. 남남북녀란 말을 실감나게 하는 빼어난 미모로 화제. 여기 탈북녀 김아라 공주병 용서되는 여신급 미모 화제. 야 이거 많이 이렇게 진짜 한 분 한 분 다 유명해지셨네요. 이 안에 있는 분들이 통일되면 인터넷 보고 아마 정보의 바다. 정보의 바다에서 아마 놀랄 겁니다. 네. 인터넷 중.